여러분 디테일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지 않나요? 완전 이 물방울, 이 캔 모양, 글씨 이런 퀄리티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써도 손색 없을 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커넥트 AI랩 여러분의 AI 멘토 제이입니다. 우리 연구원님들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공지능이 제품을 찍는 사진 작가를 대체할 거예요. 제품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대체할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챗GPT 안에 있는 달리라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기능을 사용했을 때 이거 뭐야? 뭐 별로 사람보다 잘하는 게 없잖아. 사람이 훨씬 잘하잖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OpenAI ChatGPT G4o에 탑재된 이미지 제너레이션 기능은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꿨습니다. 정말 저도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에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진짜 같고 빠르고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GPT-4o를 사용해서 이미지 생성을 할 건데 그냥 스타일만 바꿔줘 이런 것들과 다르게 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는지 막 몰아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우리가 AI를 써서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한계는 어디일까를 한번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미지 생성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예제와 프롬프트까지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란 무엇일까? AI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리 같은 창작자, 크리에이터, 디자이너, 사진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이 AI를 몰아붙일 겁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는 너 사람보다 제품 사진 잘 찍을 수 있니?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집에 굴러다니는 뭐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대충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GPT-4o한테 이거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미지 생성 잘 해봐 라고 할 거예요. 어디까지 되는지 보죠.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 정도까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그래픽 디자인 중에서도 목겁이란 걸 할 거예요. 목겁이란 건 우리가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기 전에 정말 3D 모델로 만들어서 아, 실제로 이 정도까지 구현이 되겠구나. 아, 실제로 만들면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목겁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목겁을 하는 그런 3D 모델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고 모델러 또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AI 제너레이션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실제로 쓸 수 있는지 할 건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목겁은 정말 대단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저희 사진을 써서 이런 것들로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는 물론 다른 광고의 레퍼런스를 사용할 거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제너레이션, 너가 글씨를 이미지로 생성하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니? 사람의 얼굴을 정말 비슷하게 이미지 제너레이션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한 개까지 한번 몰아붙여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AI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그리고 또 천천히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이렇게 스크린이 보이시죠? 자, 이제 ChatGPT 들어가시는 방법을 아시죠? 이런 것들을 모르신다면 제가 전에 올렸던 ChatGPT 왕기초 컨텐츠를 보시면 어떻게 로그인하는지, 어떻게 ChatGPT에 들어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집에 있는 이런 몬스터 캔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제 컴퓨터에다가 옮겼어요. 이런 것들은 뭐 이메일로도 옮길 수 있고 에어드랍으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ChatGPT 파일에 들어가셔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바로 밑에 플러스 버튼 파일 업로드 및 기타 여기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같은 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을 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렵다 하시면 그냥 다운로드 받은 요 파일을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다가 놓으면 그럼 자동으로 사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점점점 3개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도구 보기가 나오고 이미지 그리기 라는 어떤 새로운 업데이트된 칸이 있을 거예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 그리기라는
텍스트가 생성이 되고 이걸 눌러야지만이 이미지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어떠한 사진을 넣는 거예요.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제품 사진을 찍고 그거를 우리가 홍보할 만큼의 그런 퀄리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참고할 만한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디자이너들도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해요. 구글로 들어가셔서 핀터레스트라고 칩니다. Pinterest라고 치시고 엔터를 누르면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써서 내가 사진 찍은 것들과 참고로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뭔가 이런 게 예쁠 것 같아요. 집을 짜고 있고 그 밑에 캔이 있는데 그 캔이 이걸로 바뀌고 그러면 이 레몬이 뭔가 복숭아로 바뀌고 쭉 짜지면 사람들은 이 음료수 캔이 복숭아 맛이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게 예뻐 보여서 제가 이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저는 Save Image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걸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실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쭉 가져와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리뷰에 사진이 두 개가 생겼죠. 우리는 이 사진을 참조를 사용해서 우리가 대충 찍은 이 제품 디자인의 사진을 정말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전문 사진 작가로서 오른쪽에 있는 제품을 왼쪽에 있는 음료수 캔으로 교체하되 오른쪽 이미지의 스타일과 세트 디자인의 세밀한 부분까지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문구도 추가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 시작하는 중이라고 나오면서 ChatGPT-4o가 이미지 생성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여기 ChatGPT-4o로 되어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이거 참고해주세요. 무료 버전에는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 달에 한 20불 정도 하는 OpenAI의 멤버십을 구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한 달에 20불이면 한 달에 3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하루에 3천 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배우고 한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달에 3만 원이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여러분, 요 생성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돼서 제가 다른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해놓은 것들인데 딸기가 들어있는 정말 맛있어 보이는 요 이미지와를 사용해서 몬스터 제품의 사진을 한번 합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딸기들이 막 있고 우리 몬스터 캔이 있고 거기에 Unleash the Ultra Beast. 여러분의 어떤 비스트, 야수를 깨어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멋있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조금 변하게 에디트를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생성한 이미지를 다른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줘. 여름에 운동을 마시는 캬 이렇게 마시는 시원한 음료수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하늘색의 푸른 청량한 물도 있고 바다의 하늘색의 딸기와 무지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여러분 디테일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니지 않나요? 이 물방울, 이 캔 모양, 글씨 이런 퀄리티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써도 손색 없을 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제가 한 번 더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델이 이렇게 운동 후에 마시는 그런 몬스터 음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만들었었던 거 볼까요? 여러분 장난 아니지 않나요? 이 사진을 우리가 대충 그냥 띡 찍은 몬스터 캔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품 사진을 이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진 작가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를 고용해요. 그리고 이 손에 자몽과 캔을 잡고 있는 손 모델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짜에 다 모여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사진 찍고 손 모양 이거 하고 자몽 짜고 막 물 질질질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나고 막 다 닦고 사진 작가는 이렇게 열심히 찍은 사진을 이렇게 광고처럼 만드는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멋있는 제품 디자인 제품 사진을 기반으로 한 어떤 홍보물이 나오는 건데 이게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사용해서 바로 실제처럼 쓸 수 있다는 거 시간을 정말 줄일 수 있고 이 제품 사진을 만드는 데까지 금액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퀄리티가 확대해도 정말 좋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고 어떠한 프롬프트를 사용을 해서 어떤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그래픽 디자인 목겁입니다. 목겁이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기 전에 3D 모델로 만들어서 아 실제로 만들면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겠구나 하는 제품 어떤 생산의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레퍼런스 디자인을 핀터레스트에서 찾아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넣은 다음에 업로드한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레몬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의 이미지를 생성해주세요. 배경은 노란색 레몬과 초록색 잎을 넣어주세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들을 그대로 프롬프트에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장난 아니죠? 아까 저희가 목겁으로 준 그 화장품 안에다가 레몬 비타민 C 그리고 뒤에 제가 요청한 노란색과 초록색 그런 배경들을 넣었습니다. 손도 정말 완벽하고 제품도 정말 실제처럼 이렇게 보이면서 아 우리가 실제로 생산하면 이렇게 보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이런 목겁을 사용해서 우리가 고객들에게 저희 제품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조금 바꿔보고 싶으면 편집해 주세요. 톤을 남자로 바꾸고 화장품 케이스 색을 시원한 하늘색으로 바꿔주세요. 화장품의 배경은 하늘색이고 물방울이 팡 터지는 모양으로 패턴이 되어 있어요. 배경은 청량감 있는 하늘에 구름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써주면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비타민C 레몬 화장품 케이스가 여성의 손이 남성의 손으로 바뀌어 있고 배경의 색이 바뀌어 있고 구름이 둥둥 떠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그래픽 디자인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프로세스 기존의 이 그래픽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3D 모델링을 만들고 거기다가 색을 입히고 편집을 하고 하는 프로세스가 단 문장 몇 마디 인공지능한테 야 이거 해줘 이렇게 이렇게 해줘 라는 것들 뭐 한 1분 2분 이 정도만 기다리면 정말 이렇게 퀄리티 있는 사진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진이 너무 퀄리티가 있어서 이렇게 확대를 해도 손색 없이 물방울까지 잘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떤 창의성과 창작자로서의 역할, 디자이너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재정의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얼만큼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백인들은 좀 잘 되는데 동양인들은 얼만큼 잘 될까? 그리고 이미지에 글씨를 얼만큼 잘 생성할까? 이 두 가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넷플릭스에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포스터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면 포스터에 겉에 가면 같은 피부가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랙이 되어 있어서 부서져 있어서 가면과 같은 얼굴과 아래 속에 있는 얼굴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내 얼굴을 넣었을 때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먼저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왼쪽에 넣고 제 오른쪽에 사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 업로드한 포스터의 여성 얼굴을 두 번째 이미지에 업로드한 포스터에 남성이 주인공이 되게 다시 포스터를 생성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아 이거를 이 생성된 거를 보고 아 제 이 얼굴 맞아?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눈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머리카락과 그런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영화 포스터와 같이 겉에 어떤 얼굴이 있고 안에 또 다른 얼굴이 있고 이 두 개의 얼굴들을 분리하는 그런 찢어진 효과 같은 것들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크게 확대해서 보면 정말 피부에 모공과 그리고 수염들 그런 것들까지 퀄리티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음질 보세요. 박음질도 정말 너무나도 예쁘게 이탈리아에서 만든 것 같죠.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 제너레이션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 텍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볼까요? 제가 아까 핀터레스트에서 이런 좀 어려워 보이는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어떤 크림 화장품이 있고 뒤에 산과 캐릭터들이 막 있는데요. 이 사진과 그리고 제가 아까 대충 찍은 화장품의 사진을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미지 첫 번째에 있는 1번에 있는 제품을 이미지 2의 제품을 교체하되 무대 위 브로드웨이 배우처럼 제품을 쫙 비치는 스포트라이트를 추가하고 제품의 은은한 빛과 반짝임을 더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 스포트라이트가 쫙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인더 스팟라이트 이렇게 보여지면서 뭔가 화장품을 비춰주는 그런 포스터로 바뀌었는데 왜인지 두 번째 제품은 적용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엔 전문 사진 작가로서 라는 걸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화장품으로 교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스타일과 세트 디자인을 세밀한 부분까지 유지를 하되 이 제품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문구도 추가해주세요 라는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화장품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세밀한 부분은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Discover Skin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또 예쁘게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한글은 그럼 잘 될까? 라고 해서 제가 문구를 한글로 써줘 라는 프롬프트를 추가를 했더니 피부에 활력을 이라는 글씨를 생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뭐 포어업 쉐럼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글인지 일본어인지 잘 모르겠는 텍스트가 생성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어려운 태스크들, 한글을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 그리고 이미지를 내 얼굴처럼 똑같은 걸 포스터로, 영화 포스터로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아직까진 어려운 것 같아요. 기존에 구현하기 어려웠었던 아예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들, 텍스트를 이미지로 생성하는 것들은 정말 많은 것들이 풀렸고 영어에서는 정말 잘 되고요. 그리고 아까 화면에서 봤었던 가면과 또 그 안에 얼굴이 있는 그런 어려운 찢어진 모양 같은 것들, 찢어진 표현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정말 잘 구현하는 방식으로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ChatGPT-4o를 사용해서 이미지 생성을 단순히 스타일 트랜스퍼 뿐만 아니라 정말 어디까지 AI 모델이 이미지 생성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냥 이런 연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창의성은 무엇일까? AI가 우리를 대체하게 될 것인가? 우리는 AI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멋있는, 더 퀄리티 있는 창작 활동을 하게 될 것인가? 기존의 색연필로 어떤 붓과 페인트로 그리고 예술 작품을 하고, 그리고 포토샵이 나오면서 태블릿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는 AI가 우리의 상상력을 지시만 하면 너무나도 멋있는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 저와 같은 창작자들, 크리에이터들은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연구원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창작성은 어떻게 될까요? AI는 우리를 대체할까요? 우리는 AI를 더 잘 사용해서 더 퀄리티 있는, 더 양질의 창작 활동을 하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저와의 이런 시간들이 기대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